자, 오늘 주제는 얘네들 되겠습니다. 60만세 운동과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리고 민족 일당 운동 신간회입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민족주의 사회주의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했었던 거 민족유일당 운동이고요. 이게 좀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상에서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지금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 나옵니다만 순서를 좀 바꿔서 할게요. 60만세 운동하고 광주학생 항일 운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간회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타이틀을 좀 보시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신간회부터 일단 얘기하자면은 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합법적 민족운동 단체입니다. 중요한 건 빨간색으로 써야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합법적이다 둔 것도 굉장히 커다란 특징이 됩니다. 왜 이런 특징들이 붙는지는 이제 수업 시간 중에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 운동은 여러분들 이전에 3.1 운동할 때 살짝 등장했었죠. 뭐 어떻게 보면 민족운동 중에서 이제 가장 컸던 세 가지라고 하면서 이제 3.1 운동과 함께 소개됐었던 그 두 개의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 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얘는 1926년 그리고 얘는 1929년에 각각 있었던 건데요. 이 둘 중에 타이틀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3.1 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는 이 둘 중에 어느 거였다고? 광주였다고 그랬었죠. 왠지 지역적으로 한정돼 있고 학생들만 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것이 3.1 운동 이후의 최대다. 이런 타이틀들이 붙었습니다. 자, 왜 이게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 3.1 운동 이후에 최대가 됐냐? 저거 자체가 컸다라는 것보다도요, 이게 이제 좀 작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 배경부터 이야기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 60만세 운동에 대해서는 그때는 간략하게만 이렇게 소개를 했을 거예요. 왠지 사람들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애들도 왠지 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 다 잡아들였다. 그리고 당일날도 확실하게 대비하다 보니까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마무리 지은 것이 60만세 운동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3.1 운동 이후 최대가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배경 되게 간단한데요. 자, 3.1 운동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3.1 운동 배경 뭐였는지 기억나니? 28 독립선언. 그리고 고종 죽은 거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튀어나오게 된 거. 28 독립선언은 왜 튀어나왔니? 민족 자결주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레닌이 얘기했었던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뭐 민족 자결의 원칙. 왠지 우리가 독립을 의지만 보여주면은 광대국들이 우리를 도와서 독립시켜줄 것 같은 분위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만세만 불렀던 것이 3.1 운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터에 갑자기 고종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장례식에 터뜨리면은 대규모의 민족운동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진행했던 것이 3.1 운동이었죠. 자, 그래서 3.1 운동 잘 기억하고 계셨는데요. 자, 3.1 운동 때 그래서 결국 고종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한 분의 황제가 더 남아있죠. 누가 남아있니? 순종이 남아 계십니다. 자, 이쯤 되시면은 이 배경이 뭔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은 배경은 뭐가 된다? 순종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그때 고종 가셨을 때 3.1 운동 했어. 그때 컸잖아. 이번에도 이제 순종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 사람들 많이 모일 거야. 그때 한방 또 터트리자. 이런 식으로 준비됐던 것이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래서 배경이랄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순종 승합니다. 순종 돌아가셔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준비부터 합니다. 준비는 이때 사회운동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 이전에는 비밀결사에서 이제 종교계 중심으로 준비를 했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준비를 합니다. 일단 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돼서 준비를 하고 여기에다가 일부 민족주의자들도 함께 합니다.
사실 60만 세 운동의 가장 큰 포인트는 요거예요. 야, 20년대 초반 이후에 갈라진 이후에 서로 이제 적대시했었던 이 둘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간회가 창립되는데 계기를 제공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 60만 세 운동이 연결이 돼요.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하지만 준비 작업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사전 태포됩니다. 왠지 이런 거 있을 것 같다라고 신정 곤두 세우고 있었던 일본 애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 싹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진행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대신 진행해 버립니다. 실제 진행, 그래서 어른들은 몽땅 다 잡혀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른들을 대신해서 만세 시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 애들이 당일날도 그래 오늘 이제 뭐 있을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대비하자라고 해서 일본에 의해서 조기 진압된 것이 그래서 크게 확산되지는 못했던 것이 아이고야 크게 확산은 안 됐던 거 이게 이제 60만 세 운동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간단해요. 순종승하에서 했다. 근데 너무나 뻔하다 보니까 미리 일제히에서 방해 작업이 들어가는 바람에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60만 세 운동 그냥 마무리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 거지만은 그나마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에 좀 영향을 줬다라는 것들,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정도의 의의가 있는 것이 60만 세 운동이고요. 반면에 이제 좀 할 말이 많은 것들이 이제 광주학생 항일 운동 되겠습니다. 일단 3.1 운동 이후에 최대죠. 자, 얘들아, 11월 3일이 무슨 날이게? 10월 3일이지, 그거는. 야, 게임하면서 대답하니까 대답이 제대로 안 되지, 임마. 용케 대답한다, 게임하면서도. 대천절. 응? 10월 3일이라니까. 자, 11월 3일이 뭘까? 힌트, 5월 15일은 무슨 날? 5월 15일 광복절, 야! 그러면 11월 3일 무슨 날일까? 학생의 날입니다. 몰랐지? 며칠 안 됐어. 그래서 학생의 날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의 날이라고 학생들이 이제 강당에다 모아놓고 선생님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쇼를 한다든지. 우리 아침에 이제 오늘은 너희들의 날이야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등교길에 사탕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몰지각한 학교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는 제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죠. 어렸을 때 그래서 혹시 학교 가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사탕 준 날 있었으면은 이 날이었을 수 있습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이고요. 달력에 보시면 그래서 두 개가 써 있습니다. 학생의 날이다라고 돼 있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기념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학생의 날 자체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기념일을 지정을 해서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학생의 날로 지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1월 3일에 있었던 건데요.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런 사건들의 배경은 우리가 얘네들이 이때 뭘 외쳤는가를 가지고서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책에서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298페이지를 가시게 되면은 뭐가 있게 왼쪽에 사람들이 외쳤던 게 있죠. 60만 세 운동 당시 경문과 그리고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당시 경문이 나와 있습니다. 경문은 이제 외치는 거죠. 60만 세 운동부터 먼저 볼까요?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학교의 용어는 조선어로.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민지 경영 지주회사죠. 지난번에 경제사 때 잠깐 나왔던 거고요. 소작권을 이동하지 못한다. 일본인 지주 소장료는 주지 말자. 자, 방금 읽은 세 개는 왠지 누구의 요구사항일 것 같니? 사회주의. 구체적으로 가자면은 농민들 입장이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이거 외칠 만한 사람들은 누구? 농민들. 아니, 노동자들. 역시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열심히 준비했다라는 게 경문에서도 잘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 경문을 봅시다.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뭔가 억울하게 잡혀간 학생들이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교내, 학교의 경찰의 침입을 절대 반대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 노예 교육제도를 철폐하라. 교육 관련된 얘기가 많죠. 척봐도 일단 누가 하는 얘기처럼 보이니? 학생이죠.
그래서 사건의 성격이 확실히 보이는 것이 경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할제도 각각의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저 경문을 바탕으로 자료를 주고서 이게 무슨 운동이냐, 이런 주장이 나왔던 운동이 뭐냐라는 식으로 묻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배경은요,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전에 사건 터지는 걸 모닥불에 비유한 적 있었죠. 장작 놓고 기름 부은 다음에 거기다 불씨 하나 톡 던지면 불이 활활 타오른다. 이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여기 배경 식민지 교육제도에 대한 반발이 뭔가 좀 장작과 기름 부은 거 수준이라면은 거기에다 이제 불씨 톡 던지는 사건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학생들 검거된 거 석방하라는 것들 즉 계기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계기는 잠깐 사건 스토리를 소개하게 되면요. 저쪽 전라남도 쪽에 가면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커다란데, 광주가 있죠? 자, 근데 광주가 발달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원래 조선시대 기준으로 전라남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는 어디였을까? 자, 전라도는 왜 전라도다? 전주와 나주죠. 나주란 도시도 있어, 얘들아. 잊혀진 도시예요. 광주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원래 전라남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나주인데 전라북도는 당연히 전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주에는 뭐가 많았을까? 전주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앉은 사람 중에 자기 본관이 나주라든지 전주로 돼 있는 사람들 꽤 있을 겁니다. 뭐 전주이씨라든지 나주임씨라든지 여러 본관들이 있는 도시예요. 즉 여기는 예로부터 누가 많은 도시? 양반 유생들. 양반 유생들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아마도 1800년대 후반에 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을까? 유생이 많다면 유생들 좋아하는 거. 위정척사 운동의 마지막에 항일 의병들이 있었죠. 의병 활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좀 친일적인 영향을 받은 애들이 뭔가 전라남도의 중심 도시를 정하는데 당연히 나주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의병 활동들과 유생들의 저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바로 옆 동네로 이제 본거지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본격적으로 발달한 도시가 어디? 광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주 대신에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일본이 그러면 학교를 세우면 어디다 세워줄까? 광주에다 세우겠죠. 학교는 광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어디에 많을까? 나주에 많습니다. 그래서 나주에서 광주 바로 옆이에요. 학생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서 통학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던 조선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인 학생들도 같이 통학하는 거였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인 여학생 중에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이 있었대요. 박기옥. 이름 가지고 우리 놀리지 맙시다. 옛날식 이름 같지? 이름은 늘 돌고 돌아요. 그래서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여학생을 갖다가 지나가던 일본인 학생이 희롱했대요. 아이고, 얘 머리 길면 안 되는데. 일본 애들 머리 그냥 이렇게 그리자. 그래서 머리 댕기를 잡아당기면서 놀렸답니다. 놀리면서 이랬대요. 야, 내가 이렇게 머리 좀 잡아당기면서 장난친다고 해서 어떻게 조센징 따위가 나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우습게 본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서 옆에서 격분한 이 박기옥이라는 여학생의 사촌동생 박준채라는 학생이 왜 우리 누나 놀려? 그러면서 정의의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싸움이 아니라 여기 있었던 일본인 학생들 전체 한 13명 정도, 그리고 여기 있었던 조선인 학생 전체 한 8명 정도 배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누가 이겨갈게? 자, 싸움은 일단 쪽수가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악과 깡이지요. 악과 깡이지. 그래서 야, 얘네들은 이제 왜 이렇게 놀렸겠어? 설마 얘네들이 우리한테 기계해서 그런 마음으로 놀렸던 거죠. 하지만 얘네들은 지금까지 쌓였던 울분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13명의 일본인 학생들을 갖다 발라버리고 얘네들은 이제 도망쳤습니다. 자, 이런 경로를 거쳐서 도망치면은 얘네들은 보통 뭐 할까? 일러야겠지. 그래서 경찰한테 일렀고요. 경찰이 출동한 다음에 일단 여기서는 진정시키고 집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들이닥쳐서 조선인 학생들만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경찰의 일처리에 분노한 학생들이 학생들 우리 잡혀간 애들 석방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있었던 모든 불만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수업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와서 만세 시위 전개했던 것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기는 뭐가 될까? 조선인 학생에 대한 일본인 학생의 희롱 사건,
자,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미 1920년대 후반입니다. 전국적인 학생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고등학생 조직이 이미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뻗어 있는 학생들의 조직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시작했지만 다음에 3월 달, 4월 달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었던 몇 달에 걸쳐서 이루어진 식민지 교육 제도에 대한 반발, 그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식민지 교육이라고 표현되는 거 수업을 다 일본어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말도 심지어 일본어로 가르칩니다. 외국어처럼 배웁니다. 이랬던 것이 20년대 문화통치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폭발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퍼졌고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구호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간회가 끼어듭니다. 녹화 중이라 차마 이름을 얘기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됐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주제는 신간회죠.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진상조사단이라는 건 뭔가 잘못 알려졌을 때 파견되는 애들이지. 총독부가 이때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기관을 통해서 광주에서 학생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선전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대대적인 민족운동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민중대회를 민중대회를 뭐했게 준비했어요. 준비했습니다. 민중대회. 준비는 무슨 뜻? 준비하다가 실행은 못합니다. 일본 애들이 이제 잡아갑니다. 아까 신간에 두 가지 특징들이 있었죠? 하나는 뭐? 신간의 특징이 뭐라고? 신간의 특징이요? 읽어주세요. 첫째 줄. 일제강점기 최대 운동. 최대 운동이 아니라 최대 규모.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간의 특징. 합법적 민족운동단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합법적이 된 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얘네들 만든다. 총독부가 만약에 이거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선인들은 어디선가 민족운동단체 만들어서 활동할 것이다. 차라리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허가해주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리고 뭔가 하면은 그냥 그때 가서 잡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일본 애들이 허가해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요. 신간회가 진상조사단 파견할 때 감시하고 있었던 총독부가 그냥 따라갑니다. 진상조사단 따라가서 얘네들 뭐 하나 보고 있다가 얘네들이 대대적인 민중대회로서 민족운동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라고 하니까 그냥 신간회 주요 간부들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신간회 간부들이 잡혀가게 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민중대회 준비하다가 주요 신간회 지도부들이 체포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신간회가 해체되는데 첫 번째 발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간회 해체에 영향을 준 사건, 광주학생 항일운동 되겠고요. 그래서 60만세 운동과 그래서 광주학생 운동은 자체적으로만으로도 민족운동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지만은 어떤 점에서도 신간회와 관련돼서도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시기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세 개가 순서대로 된다는 것들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기를 조금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얘기했는데요. 차이점들은 아까 경문에서 보셨고, 그리고 3.1운동 오답보기로도 자주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대한 설명의 오답보기가 3.1운동이 등장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 세 개는 같이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교해 보면은 근데 가장 특징적인 건 이거죠. 누가 죽었냐? 고종이 죽었냐? 순종이 죽었냐? 그것도 하나 되겠고요. 또 하나, 학생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3.1운동 때 학생들 뭐 했니? 준비한데 학생들 참여했을까? 안 했어요. 자, 준비는 누가 했니? 어른들이 했지요. 그리고 학생들은 참여했지요. 자, 그리고 60만세 운동에서 학생들은 뭐 했니? 대신 준비도 했고 참여하고 실제로 당일날 진행해버렸죠.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비유하자면은 밥을 차린 거, 그리고 밥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3.1운동에서 학생들은 뭐만 했다? 밥만 먹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른들이 차리던 밥상 마저 차려서 먹었고, 그리고 저기서는 학생들이 밥상 차리고 먹은 거죠. 학생들의 역할이 이제 점점 민족운동에서 커지는 것들, 3.1운동, 60만세 운동, 광주학생운동 세 번에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 마무리 지었는데요. 책에서 이제 보고서 다시 이제 잠시 후에 민족유일당운동으로 돌아옵시다. 자, 봅시다. 298페이지입니다. 쳐놨어, 지난번에. 네. 자, 청년학생들 이미 1910년대부터 많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3.1운동에서도 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유관순 언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주도해서 진행하기도 했었죠. 지방 시위였지만. 자, 그리고 강연회, 토론회, 야학 등을 통해 계몽운동을 벌이는 등 민족운동을 지속합니다. 스스로 사명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수많은 처자는 학생들처럼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아니라 내가 학생이라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일어난 게 어떨까. 자, 그리고 이미 단체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제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발, 민족차별 중지라든지, 그리고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고, 이런 것들이 폭발한 것이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 운동이래요. 자, 60만세 운동입니다. 1926년 순종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즉 사회주의자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세력과 함께 만세 시위 계획합니다. 계획이 사전에 발각돼서 많은 이들이 검거됐지만은 학생들이 당일날 진행을 했어요. 그러나 일본 애들이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이렇게 크게 확산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나 의의가 뭐가 있다. 준비 과정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대해서 함께하면서 민족유일당을 결성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광주학생 항일운동, 1929년 광주입니다. 한국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 학생과 이를 말리던 한국 학생이 충돌한 사건, 그리고 분노한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수업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11월 3일 민족차별 중지, 식민지 교육 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가두 시위를 벌였고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자, 다음 쪽에 위쪽 급 좀 까주면 보죠. 신간에 학생 시위를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산시키려고 하였고, 이거예요. 진상조사단 파견해서 민중대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있었던 학생 조직 조선청년총동맹도 여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 일반 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이듬해까지 이어졌고, 시위와 동맹 휴학, 동맹 같이 하는 수업 거부가 전국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이었다라는 타이틀이 붙는 게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라고 하네요. 이쪽 위쪽 공간을 좀 활용해서 쓸게요. 그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가끔 보여요. 정치 얘기할 때. 예. 자, 뭐 이제 뭐 이상한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좌빨이라는 용어에 굉장히 익숙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좌빨. 그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신, 많이 쓰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왕따 당하는 사이트예요. 자, 그런데 좌와 우의 원래 개념은 뭐냐면은 영국 의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뭔가 개혁과 바꿀 것을, 변화를 주장하는 애들이 국회 왼쪽에 모여 앉았대요, 의사당에. 그래서 걔네들을 그때부터 좌파라고 불렀고, 반면에 변하는 걸 반대하고 현재를 유지하자,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걸 주장하는 애들이 이제 오른쪽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좌파와 우파의 시작입니다. 또는 좌익, 우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진보라는 개념을 떠나가지고 뭔가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좌고요. 아니다,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사람들이 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장점, 뭐 개혁이다, 좋은 쪽으로 진보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도 있죠. 불안해진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안 요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지도 역시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장점이 뭐가 될까? 안정적이다라는 게 사실 장점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반면에 어떤 단점도 있다. 발전이 없다라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일단 변화와 유지가 되는데, 자, 지금 일제강점기 기준에서 좌파와 우파가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일제강점기 현실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주장한 애들은 다음 중에 누굴까요? 첫 번째, 민족주의 중에서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 두 번째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 번째 사회주의. 이 셋을 적절히 끼워넣어 봅시다. 순서대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누가 누구보다 더 변화를 이야기하느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제일 왼쪽엔 일단 누가 붙을까? 모든 걸 바꾸자, 사회주의죠. 일제체제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경제체제까지도 공산주의로 바꿉니다. 사회주의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계열이 제일 왼쪽에 올 거고요. 그럼 나머지 둘은 타협과 비타협 중에 어느 쪽이 왼쪽에 올까? 비타협.
비타협이 왼쪽에 오겠죠. 비타오백 아닙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가 얘네들이 조금 더 오른쪽에 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좌와 우의 개념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건 사실 뭘까? 생략돼 있지만은 그냥 현상 유지죠. 일본 유지하면서 우린 그냥 식민지론으로 살겠다.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이렇게 세 개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좌와 우의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신간에 얘기할 때 이제 쓰일 겁니다. 자, 민족유일당 운동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민족유일당 개념은 일단 뭐다? 누구와 누가 함께 한다? 둘. 예. 서로 나눠져 있었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하자라는 게 일단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야, 얘들아, 할 얘기 많다. 근데 이렇게, 예. 하... 자, 창조적인 놈. 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함께 한다라는 게 기본이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고요. 그래서 별명들이 많아요. 자, 별명. 그래서, 민족전선협동운동. 또는 이제 뭐 나중에 가면은 좌우합작. 뭐 이런 용어도 쓸 겁니다. 어쨌든 함께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간의 배경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좀 둘로 나눠서 보죠. 지금은 이제 20년대 후반 절벼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민족주의의 모습은 어떨까? 자, 20년대 초반에 뭐 했다? 실력 양성 운동했죠. 야, 저렇게 생각나는 대로 무조건 찌르고 보는 것도 용기다 진짜. 칭찬과 이제 비판이 같이 들어가 있지. 자, 실력 양성하고, 그리고 이거 뭐 두 가지 있었습니다. 뭐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얘는 몽땅 다 실패, 그리고 이제 위기,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었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모두 했다 분열했죠. 뭐와 뭐로? 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왔습니다. 아, 일본한테 안 될 것 같아. 우리 그냥 일본한테 개기지 말자. 쟤네들이 하라는 것만 하자. 이런 식의 타협적 민족주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우리는 독립을 위해 노력한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여전히 있고요. 자, 이게 민족주의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 볼까요? 걔네들은 뭐 했니? 아니라니까. 야, 국내에서 무장투쟁 못해. 밖에선 하지. 근데 국내 기준으로 사회주의 국내에서는 뭐 했니? 얘들아, 노동자들아 단결하자, 농민들아 단결하자, 그러면서 노동운동 농민운동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주의에 대한 탄압 강화되면서 얘들도 위기였지요. 그래서 뭐다? 함띠하자 되겠습니다. 누가? 얘네들 함께 했던 것이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예요. 누구는 빠졌다? 누가? 타협적 민족주의가 빠졌습니다. 타협적 민족주의 별명들 몇 개 있어요. 얘네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몇 개가 더 추가로 옵니다. 일단 얘네들 자치론자라고도 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 계량주의자라고도 불립니다. 또는 기회주의자라고도 불립니다. 뭔가 좋은 의미는 좀 없어 보이죠. 이쪽이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신간엔 누구랑 누구랑 시작했다? 얘네들이 함께 여기서 시작했다. 이게 신간에 창립되면서 본 모습입니다. 신간에 처음에 이야기한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이렇게 갈 것이다 라는 거 보게 되면은 우리는 기회주의를 배격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가지 않겠다는 소리. 얘네들이랑 같이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제 추가적인 배경이 또 들어갑니다. 자, 번호를 매겨서 좀 쓸게요. 코민테른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코민테른이란 뭐게? 코뮤니스트란 말 얘기 들어본 적 있니? 네, 사회주의자를 갖다 코뮤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사회주의자 연합 코민테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 사회주의자들이 뭐 전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라는 구호에서 보듯이 함께하는 거 좋아하긴 하지요. 근데 전세계 사회주의자들의 조직이자 또 다른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사회주의자들의 우두머리는 누구? 소련이죠. 소련이 전 세계주의자들을 갖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용하는 단체가 코민테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 코민테른 얘기 굉장히 잘 듣습니다. 자, 근데 하나 또 있어요. 소련의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데 유독 이 나라 애들은, 이 나라 사회주의자들은 소련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옛날부터 자존심이 겁나 셌어요.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 애들은 코민테른의 지수가 없어도 갑자기 지네 멋대로 뭔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1차 국공합작이 있어요. 아이고야. 자, 중국에서 1920년대 제1차 국공합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국공합작이래요. 공은 뭐의 줄임말? 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국은 뭐게? 임시정부 얘기했을 때 나왔었던 그 국민당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민족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았습니다. 왜 손을 잡았을까?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구와? 얘네들 군벌이라든지 여러 제국주의자들. 적어도 공산당과 국민당도 차이가 있지만 얘네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려는 목표가 있다는 공통점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군벌들, 우리가 먼저 얘네들부터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제1차 국공합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자 코민테른에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내용은 뭐였을까? 함께 해도 된다. 이렇게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신관입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같이 할 듯, 이미 이제 뭐 이쪽에 얘기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60만세 운동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중국의 국공합작의 영향을 받아서 이미 중국 쪽에 있었던 사회주의자들, 민족주의자들과 함께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뭐 이제 민족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민흥회라는 단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우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단체들을 갖다가 스스로 해산하고, 자진이 중요한데, 이 단체들을 스스로 해산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뭐가? 신간회가 창립됩니다. 이런 것들 배경으로 이뤄집니다. 자, 신간회 이름 비슷한 단체 이전에 한번 있었지요. 신민회 있었죠. 신민회 얘기할 때 제가 신간회를 살짝 예고편처럼 뿌렸어요. 나중에 이름 비슷한 단체가 나온다. 헷갈릴 거야. 근데 공통점도 있다. 완전체다. 자, 신민회 여러 면에 있어서 애국개몽운동단체 중에서 깔 게 없는 단체였죠. 이전에 애국개몽운동단체들, 뭐 헌정연구회라든지 대한자강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만, 걔네들은 뭐 의병활동에 비판적이라든지 뭔가 여러가지 해산된다든지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체다. 모든 활동 다 한다. 심지어는 의병활동, 무장투쟁에도 적극적이어가지고 독립운동기지까지 건설한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단체 중에 핵심이다라는 게 신민회였죠. 신간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여기 타이틀에서도 나오죠. 최대 규모의 합법적 단체입니다.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민족주의, 사회주의 나눠졌는데 얘네들이 함께하면 일단 최대가 되는 거죠. 자기들끼리 만들어봤자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활동 다 합니다. 자, 일단 민족주의 계열에서 좋아하는 활동들 뭐였니? 이쪽에서 보이지? 예,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계몽활동들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서 좋아하는 거 뭐였니? 노동운동, 농민운동이죠. 노동운동, 농민운동 다 지원해요. 구체적인 사례 몰라도 돼요. 그냥 여러 가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간회. 다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뭔가 좀 특별한 활동이 뭐가 있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 파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체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시간이 없구나. 자, 그래서 진상조사단 파견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이제 위로 왔습니다. 자, 여러분 아래다 쓰셔도 되고 옆으로 쓰셔도 돼요. 자, 민중대회 준비하는데 준비하다가 주요 지도부들이 체포됩니다.
많이도 잡혀갔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이 쫄았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도 누군가 채워야겠죠. 일단은 쫄아서 어떻게 되느냐.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쫄아서 갑자기 주장합니다. 뭐라고? 합법적 활동만 할 것을 주장합니다. 자, 지도부 우경화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대로 그냥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지도부가 어떻게 됐다? 오른쪽으로 갔대요. 오른쪽으로 갔대요. 뭔가 변화라든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좀 더 유지하고 소극적인 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도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합법적 활동만 할 것을 주장을 해요. 사회주의의 모든 활동은 불법입니다. 사회주의자들한테 손 놓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빈자리를 일부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채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합법적 활동하자라는 게 통치자들 말 듣자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것도 결국 타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네들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얘네가 더 불만이 많겠니? 얘네가 더 불만이 많겠니? 자, 자기네들에서 멀리 간 거는 사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회주의자들의 불만이 폭발합니다. 거기에다가 요 앞쪽에 있었던 요기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중국의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됐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당 장제스가 공산당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쟤들 우리 적이었어. 쟤네부터 뭐라는 척 하면서 공산당 뒤통수를 쳐버립니다. 이때부터 공산당이 열심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코민테르는 뭘 했었을까? 지시가 다시 떨어졌겠죠? 뭐라고? 함께 하지 마. 그래서 신간회 결국 해소 결의합니다. 해소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해소란 건 발전적 해체래요. 해체는 뭐고 발전적 해체는 뭘까? 발전적 해체라는 거는 발전하면서 해체. 지금 이 단체는 글러서. 답이 없어. 우리가 계속해서 조직을 만들긴 해야겠는데 이건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 새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발전적 해체라는 의미로 해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해체할 때 나온 주장이에요. 그대로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발전적 해체가 완성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겠니? 그 다음에 이거를 대신할 새로운 단체가 나와야겠죠. 근데 안 나와요. 사실 그냥 해체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쓰인 표현이 해소기 때문에 해소라는 표현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신간의 줄거리들 봤고요. 책에서 마무리 짓고 끝내죠. 자, 민족일당운동 중국에서 모범사례 있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군벌과 제국주의에 맞서는 제1차 국공합작이 있었고요. 1차가 있다는 얘기는 모두 있다는 얘기일까? 2차도 있어요. 자, 일제 축출을 목표로 이념과 노선을 초월한 민족일당 건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베이징에서 중국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자, 포인트. 자, 민족일당 운동 성격을 가진 좌우합작 성격, 민족전선 협동 운동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지금부터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두 합하면 거의 한 10개 가까이 나옵니다. 거기에 속하는 단체들은 일단 이름 한 번씩 체크해두고 가세요. 자, 그래서 뭐가 나왔니? 한국독립율당복경축성회 나왔죠. 자, 그다음에 만주에서도 있습니다. 국민부 혁신의회 있습니다. 얘네들은 무장투쟁 얘기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배신의 아이콘 이광수입니다. 그래서 이광수 등이 이제 자치론 주장하면서 타협적인 민족주의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여전히 저항합니다.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조선민흥에 만들고 정웅에 만들더니 각각 선언하고서 미래를 위해서 우린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해체하고 신간회를 창립했습니다. 자, 다음 쪽 보시면요. 신간회 결성입니다. 그래서 만들었어요. 회장의 이상재 민립대학 설립운동에서 봤었던 대표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140여 개 지회와 4만여 명에 이르는 회원을 보유한 대중적 민족운동단체로 성장하고 여러가지 하는데 여성단체도 있습니다. 신간의 여성버전 근우회 있습니다. 여성운동할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다 했어요. 노동운동, 농민운동 지원하고 모든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일어나자 민중대회를 열어서 전국적인 항일운동을 확산시키려고 했다가
일제히에서 대회 무산되고 그리고 주요 지도부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지도부 중 일부가 우경화되면서 합법적으로만 활동하자고 주장하게 되면서 사회주의자들 불만 폭발합니다. 거기다가 일제 탄압이 강화되고 그리고 대공황 이후에 여러 가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게 되면서 특히 사회주의자들 계급투쟁 강조 원래 지주화 자본가 민족주의자들은 우리의 적이었다라고 하면서 신간에 결국 사회주의자들의 반발로 해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간에 의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했다. 라는 거고요. 일제 통치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합법적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 아래 보시면은 신간의 해소를 둘러싼 두 가지 입장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마 대부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 민족주의자의 주장이고 어느 쪽이 사회주의자의 주장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 냄새가 풀풀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 표현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어요.